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노래 배울 건데요. 아, 이 노래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작곡,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작사, 성함이 아니고 작곡 팀 같아요. 젊으신 분들. 노래는 양지은 씨라고 젊으신 분인데 노래 엄청 잘하시대요. 예, 그분이 하신 노래고요. 템포는 70 정도로 할 거고, 리듬은 발라드 스타일이에요. 예, 트로트 쪽에서 하신 분들이도 요즘에도 발라드 스타일 많이 불죠. 그래서 뭐 트로트, 발라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풍은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발라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로는 뭐 슬로우 고고, 혹은 뭐 악기 보시면 요즘에 발라드라는 이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슬로우 고고랑 비슷하죠, 그게 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조가 E 마이너죠? 예, E 마이너인데 일단 조가 나오면 운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운지는 저기 써 있는 거기 앞에 써 있는 거는 내추럴 마이너인데 이 노래는 레 샵이 없는 관계로 그냥 내추럴 마이너로 할 거예요. 내추럴 마이너. 자, 미부터 입까지 치시고 파에 샵이 있죠. 운지를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1, 2, 3, 4, 5예요. 3, 2, 1, 3, 2, 1,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이렇게 하시면 E 내추럴 마이너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치시면 안 되고 리듬 박스에 맞춰가지고 템포를 쪼개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발은 이런 거 연습할 때는 발을 반드시 굴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자 맞춰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코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른손을 할게요. E 마이너는 미솔시를 누를 거고요. 미솔시. 그다음 A 마이너는 미라도 혹은 도미라 눌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누르시고 근처에서 잡으시면 돼요. B7은 이것도 저기 근처에서 잡기 위해서 레 파샵 라시. 움직여서 어렵죠? 레 파라시. 레 파샵 레샵 파샵 라시. 원래는 이 폼인데 시 레샵 파샵 라. 근데 여기는 누를 수가 없죠. 자동 건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레샵 파샵 라시 레샵 파샵 라시 이렇게 하시고 B 마이너는 그냥 레 파샵 시레 파샵 시 하시면 되고 G는 레솔시 하시면 되고 G는 C는 도미 솔 하시고 D는 레 파샵 라레 파샵 라이 노래는 국악풍의 노래라 거의 그 펜타토닉 분위기의 노래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약간 국악적인 노래라 세븐 같은 게 그래서 안 쓰신 것 같아요. 레 파샤브라 레 파샤브라 하시면 되고 왼손을 볼게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E 마이너 E 마이너는 미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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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마이너는 미솔시 그다음에 A 마이너는 미라도 물론 도미라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B7은 레 파샵 라시 B 마이너는 레 파샵 시 B7은 레 파샵 라시 그리고 G는 레솔시 C는 도미 솔 그다음에 D는 레 파샵 라레 파샵 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식 코드 하신 분들은 E 마이너는 미 누르고 미 플랫, A 마이너는 라하고 라 플랫 누르시면 되고, B7은 C하고 라, B 마이너는 C하고 C 플랫, G는 솔만 누르시면 되고, C 코드는 도만 누르시면 되고, B 마이너 같은 게뭐 너무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그 B만의 자리에서 그냥 E, D를 눌러도 크게 D를 눌러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절충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코드랑 스케일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 네 줄,
네 줄을 이거 연습하는 방법은 달세뇨, 코다 이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요. 처음에 네 줄, 두 번째 세 줄, 세줄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실제로 연주하실 때는 달세뇨 연주하시고 코다, 코다 다 하셔야 되죠. 달세뇨, 코다 이런 걸 정리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네 마디를 할 건데 먼저 리듬을 읽을게요.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 반드시 굴르시고 발 굴르시고 저는 왼발 뒤꿈치를 권장해 드리는데 상황이 다 틀리시니까 편한 대로 자 리듬을 읽을 땐할 텐데 딴 노래도 상관없고 둘에도 상관없는데 저는 관악기를 오래 해가지고 두가 편해서 둘을 하는 거예요. 둘 하겠습니다. 제가 박자하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제 강의 중에서요. 박자 1강부터 23까지 잘 정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기초 강의, 기초 리듬 읽기 이런 강의 같은 게 기본적인 그 음악적인 소양을 갖추는 강의가 올게임 기본 강의라고 하지 1부터 10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병행하신 게 나을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곡이랑 서로 반씩 이렇게 조금씩 하셔야 리듬을 이렇게 박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악기를 연주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노래할 때도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엔 이번에는 리듬을 저기 손가락 번호를 연습할게요. 천천히 하기로 했죠. 천천히. 제일 처음에 첫줄 미부터 1번. 미 파샵 솔레티 그다음에 라 2번으로 라솔파솔미 하고 소리 솔 그다음에 파샵 둘셋 그다음에 미티라솔 그다음에 3하고 쭉 굽고 4라는 뜻은 뭐냐면 3을 치고선 바로 4번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주란 뜻이에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고 4번을 다시 마 자리에서 이렇게 바꿔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 파, 미, 레, 미, 미, 둘, 셋, 미, 티, 라. 그 다음에 1번으로 바꿨죠. 2번으로 미, 그 자리도 참 미시라도 미, 티, 라 하고 그 자리를 3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2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건너지 마오 라, 솔, 라, 티, 티 그리고 으, 티, 레, 라, 티그 다음에 시, 티, 라, 솔, 파, 파 파, 4번 그냥 8로 할게요. 그다음에 미 티, 라, 솔, 파, 파, 미, 레, 미, 미. 여기도 손 바꾸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검은 머리, 솔라. 네, 그 부분이 솔라, 티, 티. 1번 바꿨다가 티, 티, 레, 미. 그다음에 1번으로 티, 그다음에
시레미 지고 5번으로 바꾸고 바꿔주고 레라레도티 그리고 솔라티 1번으로 바꿨죠. 티티티레미티 그리고 2번으로 레미피파 파파미레미미 그 다음에 3번으로 미파솔 솔파미레 이렇게 한 건데 운지를 이렇게 꼭 이게 답이 아니고요. 아, 본인의 그 손가락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피아노 톤으로 알아듣기 쉽게 해서 칠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이 곡을 전체를 쳐서 올릴 테니까 그걸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줄을 25부터 세 줄을 리듬을 읽을게요. 셋, 넷, 두, 둘,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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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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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둘,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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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둘셋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둘셋 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셋넷 두우두 이렇게 한번 리듬 읽어주고요. 발 반드시 굴릴 때 입만 하시면 안 되고 발은 반드시 발에 맞춰서 입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운지를 확인할게요. 운지. 네, 운지 제일 처음에 는자 25마디 2번 손이네요. 레 그 다음에 시레레 그 다음에 레시 솔파미 그 다음에 3번 미파솔 솔파미레레 그리고 시레레 레티 솔 솔라 파샵하고 미티라 솔파파미레미미 하고 미티라 하고 손 3번을 바꾸고 레라솔라티티 하시고 그 다음에 티라티 그 다음에 3번 5번 티라솔피피 그리고 미티라 솔로 올리고 4번 바꿔주고 파파미레미미 그 다음에 3번으로 미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세 줄을 정리할게요. 리듬을 읽을게요. 둘, 시작. 두, 둘, 셋.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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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두, 둘, 셋.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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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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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나, 둘,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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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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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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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이렇게 읽으시고 운지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1번 손이네요. 시, 시, 시. 그다음에 솔,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4번으로 솔. 미, 솔, 미, 그 다음에 1번으로 미, 티, 그 다음에 레, 도, 티, 레, 도, 티, 둘, 셋, 솔, 4번으로 솔, 라, 솔, 미, 레, 미. 그리고 박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강물. 아, 강물 다음에 센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연습 목적상 그냥 흘러갈 거예요. 강물, 미파. 미파, 그 다음에 2번으로 파샤, 그 다음에 미래. 미래라 미솔 페파 미래미미. 그 다음에 미시. 미시라 솔하고 4번을 살짝 바꿔주고. 파파 미래미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 여기 저기 다 정리됐으면. 코다 무시하고 탈세니 무시하고 쭉 한번 나가볼게요. 자, 느림풍의 노래에서는 끝에가 중요한데, 느림풍은 디스코처럼 딱딱 떨어서 끝나지 않고 느림 휴 페르마다 나오죠. 느림표가 있죠. 그 부분은 거기 이 슬로우 음악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맨 나중 이오냐 가져 가시오 이오냐 가져 가시오 그 부분에서 그 부분 끝나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오냐 거기 느림표가 있죠. 느림표에서 꺼주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박스 이렇게 가다가 둘, 셋, 다 꺼주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스타트 팔 옆에 보면 싱크 스타트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고 다음음을 누르면서 왼손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엔딩이 돼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를 치는 거죠. 미레미를 치는 거죠. 미레미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일단 저기 그 느림표 부분에서 스타트 스탑을 눌러서 음악을 꺼주고 여유 있게 바로 옆에는 싱크 스타트 눌러서 미레미미를 치면서 왼손을 같이 눌러주면 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엔딩을 위해서 엔딩 1번을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습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끝나는 부분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느린 음악은 다 그런 부분 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저기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마오를 했는데
아이고 저기 그 강의가 끝나면 요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다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엔딩 부분도 거기서 보시면 참조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배우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되시면 살짝 아주 살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